풍성한 어깨에 잘록한 허리, 푸르른 바탕을 하늘 삼아 흰색의 구름과 학이 들어있는 청자삼강 운항문 매병입니다. 청자삼강 운항문 매병은 1935년 간송 전영필이 일본 골동품상 마에다 사이이치로에게서 2만원에 구입해 지금에 전해집니다. 고려청자는 조선백자와 마찬가지로 공예사, 그 중에서도 도자사에서 주요한 단계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고려의 청자는 당대에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북송의 사신 서궁이 1123년 고려를 사행한 것으로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도자기 빛깔이 푸른색이며 그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고 평합니다. 고려청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청자부터 음각, 양각, 흑유, 동화, 동체, 흑백 상강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청자까지 다채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찻사발, 잔탁부터 용도에 이견이 있는 청자의자, 장식문판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물이 청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백자가 함께 제작되었지만 역시 그 중심은 청자이기에 고려 청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훑어볼 수 있겠습니다. 청자는 말 그대로 푸른빛의 자기를 지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산뜻하고 우아한 청색이 아니고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띄어도 청자라고 하는데 이는 청자가 재료와 제작 기술의 차이로 구분되는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청자는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와 철분을 1에서 3% 머금을 유액을 사용해 1250도씨에서 1300도씨의 온도에서 구워내는 그릇입니다. 이때 공기가 들어가거나 안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타지 못하면 도자기 속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비교적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완벽하게 상소가 빠져 환원을 거치면 푸른빛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려의 청자 생산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의 독일 생산 바탕이 된 가운데 중국에서 장인군이 이주하면서 청자의 기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고찰됩니다. 이미 통일신라대에는 경도가 높은 시유 도기가 생산되고 있었고 동시에 중국의 자기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청자 제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9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의견이 분분하며 계속해서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의 가마터들은 요지가 서부에 집중되었으며 강진과 부안이 대표적인 청자 가마입니다. 고려시대 청자에 대해서는 참 오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려도경, 김영애는 찻상에 대해 논하는데 고려에서 차 문화가 유행하였고 다구를 잘 만든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다구는 일상다반사에서 더 나아가 의례에도 사용되었음이 짐작됩니다. 차를 내려주고 연회에서 차를 돌리는 등의 행위가 의례가 되면서 부장품으로도 청자 다구가 사용된 것인데요. 명종 지릉의 출토품으로 청자 다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구 외에 의례 지체를 위한 청자도 제작되었는데 청자 순화 잔음명 항아리가 그 예입니다. 바닥에는 순화 4년이라는 시기만이 아니라 태묘라는 사형처도 드러나는데요. 이에 따라 992년에 건립된 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태묘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중국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크게 벽돌가마를 사용한 점과 해무리 굽의 형태에서 드러납니다. 벽돌가마는 타원형으로서 일명 만도요라고도 불리는 구조인 가마입니다. 이후에 주류를 이루는 기다란 진흙가마와 비교되죠. 해무리굽이란 초기 청자의 자수를 차지했던 다완을 엎어보았을 때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 도넛과 같은 굽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옥벽저라고 불리며 월주요에서 자주 보이기에 이러한 해무리굽은 고려 초기의 청자와 중국 월주요 자기와의 관계를 짐작하게 합니다. 12세기는 완연한 고려 청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다양한 문양 기법들이 시도되지만 아무래도 비색에 집중한 순청자가 손꼽힙니다. 순청자는 동시대 비색 위주의 중국 여유 자기와 관련 지어지는데요. 여유는 여주의 가마들을 어울러 말하는 것으로 북송에는 정요의 뒤를 이어 황실의 자기를 담당하였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순청자로는 1146년에 조성된 인종 장릉의 것으로 전해지는 청자 과형병을 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색의 참외 모양으로 어깨가 부풀어 있고 맵시가 있죠. 이 밖에 사자, 기린, 어룡과 같은 형태를 가진 상형청자들이 다수 제작되는데 대개 순청자의 계열에서 파악됩니다. 이와 달리 13세기에서 14세기에는 상감청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상감은 테토를 파내고 다른 색의 흙을 넣어 무늬를 만드는 기법으로 음각과 백화, 타로와 같은 기법의 기술이 축적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 간섭기에 들어가며 원대 자기의 영향도 고찰되는데 운항문, 동자 당초문에서 주요 문양이 봉황문으로 교체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차문화와 연관된 다구를 비롯해 음용구류, 향로,
베개, 연적, 화분, 심지어 건축물에 쓰인 기어까지 다양한 기형들을 고려청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병이랑 칭하는 이러한 형태는 당시에 준으로 불린 음용구였습니다. 매병에는 사온서와 같이 술을 담당하는 관청 이름이 들어가며 중국에서는 성묘 벽화에서 매병에서 음료가 따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매병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데 필요한 주요한 기물 중 하나입니다. 고려시대의 금속재로는 형안이 자주 만들어졌던 한편 청자로는 상형향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향로는 불교 의식용, 재례용으로도 쓰였지만 좀 더 사적으로 향을 즐기기 위해 쓰였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고려도경에서 설명하는 비색의 산예추량은 사자향료로 여겨지는데 궁궐에 진열된 점에서 향료라는 실용적 기능과 함께 감상의 의도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침은 도자기로 만든 베개를 이르며 한국에서는 대부분 고려시대에 대작되었습니다. 자침은 중국에서 수나라 시대부터 만들어진 기형으로 한반도에서도 고려 이전부터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지만 고려시대 자침의 대다수가 직사각형에 측면에는 구멍이 뚫리고 정식적인 경향을 띄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사자 위 판을 올린 형태도 일부가 전하는데 이 경우 향로나 연적 등에 쓰인 사자의 형상을 참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국 이상국집에 실린 이규보의 시 중에서는 청자연적이란 이름으로 동자형 청자연적에 대해 읽은 것이 전해집니다. 연적이란 벼루에 먹을 풀, 물을 따르는 그릇으로 물을 들이고 물을 따르는 두 구멍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앙, 원숭이, 성류, 동자를 비롯한 인물 등 연적은 대체로 상형의 모습으로 완성의 의도가 가늠됩니다. 또한 꽃을 곁에 두고 기르는 유행 속에 청자를 화병, 화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입구가 넓은 과형병에 대해 화병의 쓰임이 거론되기도 하며 화분으로는 원통형이 여러 무늬와 기법에 사용되면서 오랜 기간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기와 등 건축 자재에도 청자를 쓰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대 양의정에 청기화를 사용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기물을 만드는 데에는 일찍이 금은 등 금속기가 우위를 차지했기에 청자 고급 기명에서는 그와 관련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접시류는 물론이고 상단이 연꽃과 봉황으로 장식된 물을 따르는 주자, 꽃 모양의 잔을 올린 잔탁 등이 금속기와 청자 모두 나타나는 기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대 청동기 모양의 청자도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예식 제도의 개혁에 의한 것에서부터 넓게는 송대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던 옛것을 따르는 취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고려 청자의 큰 흐름을 훑어보았는데요. 도자사에 축적된 성과들이 이보다 훨씬 많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고려 청자만 해도 도자사에서 이야기하는 요소들이 다양한 갈래로 얽혀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려 청자의 푸른 밑에 마음을 뺏겨 발걸음을 멈추시게 된다면 청자를 빚어낸 눈부신 기술적 발전부터 결국 이 청자를 어디에 사용했을지에 대해 그려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